네, 안녕하십니까. 한동아 원장입니다.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 상황이군요. 예방접종 후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고, 뭐, 아토피도 생길 수 있고, 뭐,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고. 그러니까 이제, 의도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, 불리한 상태로 면역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있죠. 그런데 지금 우리 조민정님은 보니까 체질이 소음인일 가능성이 큽니다. 소음인들이 음식물 알레르기도 많이 앓게 되고, 또 이렇게 모기 물린 듯이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. 장 점막은 면역체계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, 6월 달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5월 달입니다. 한 달, 한 달 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는 참 어려움이 있네요. 그리고 증상을 관찰하지 않고 진찰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. 그런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사, 훌륭한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. 그 한의사 선생님들을 방문하셔서 근처에서라도 치료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, 그리고 반드시 6월에 뭐 임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증상이 다 사라진 뒤에 이렇게 임신을 하시는 게,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특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랬을 때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치료를 먼저 하시고 임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근처 이렇게 훌륭한 한의사, 뭐 이렇게 훌륭하다기보단 좀 그렇고, 치료 경험이 많은, 알레르기 치료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수업을 해서 찾아보시고 일단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 주실 때 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죠.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